안녕하세요. 산부인과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갱년기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요, 많은 불안감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일찍 중단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얼마 동안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중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호르몬 치료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시기는요, 대부분은 폐경을 전후해서 5년 사이에요. 폐경 보통 평균 연령을 51세로 잡거든요. 그러면 폐경이 되기 전 5년 아니면 후 5년에 시작하시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폐경이 되지 않아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갱년기 증상은 있어요. 그런데 생리를 아직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있으시면 생리를 아직 하고 있어도 호르몬 치료를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안면이 좀 얼굴이 붉어지고 덥죠. 계속 부채부채지잖아요. 그런 거가 있고, 또 이 더운 게 땀이 쫙 나면서 다시 추워져요. 땀이 많이 나는 거, 발한 증상. 그리고 이런 업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더웠다 추웠다 하시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수면장애. 그리고 질건조. 질건조해지면서 관계를 할 때 아프다든지 따갑다든지 관계를 잘 못하게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기분 변화들, 우울감, 불안감, 짜증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이 그 갱년기 증상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 나는 갱년기에 접어들었구나 인식을 하시고 호르몬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생리를 하실 때는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생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되는 호르몬 치료를 해요. 그래서 주기적 요법으로 해서 일정 기간은 그냥 평소처럼 생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요법의 좋은 점은 이런 갱년기 증상들도 조절을 해주겠지만 생리가 점점 불규칙해지는 시기들을 겪을 때요, 폐경으로 향해서 가면 생리가 두세 달에 한 번 나올 때도 있고요, 한 달에 몇 번씩 출혈이 반복될 때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호르몬제가 좀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규칙적인 출혈을 줄이고 규칙적인 출혈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시기에는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드시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증상을 조절하는 데도 좋고요. 많이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의 연령의 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처방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폐경이 되고 나서 약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폐경 연령 50세를 전후로 해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건 폐경되고 5년 내에 시작하는 경우예요. 이때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고요. 폐경이 되자마자 갱년기 증상이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폐경이 되고 나는 뭐 1, 2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3년째 갑자기 그런 안면 홍조라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리를 안 한 지는 한참 됐는데 왜 증상이 지금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고 필요한 용량들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다들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폐경되고 5년 내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가장 많다고 보고요. 이 시기 때 바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증상들을 내가 좀 참다 안 됐을 때 병원을 찾아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저는 그래도 생리를 하는 약을 쓰는 게 불규칙적인 출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방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호르몬 용량을 조금 줄이면서 생리를 안 하는 호르몬제로 넘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시면 5년 정도를 지속할 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왜 하필 5년이냐?
5년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증상이 조절될 수 있는 기간을 잡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약을 복용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다시 갱년기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안면홍조 같은 증상들이 일찍 끝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몇 년 지속이 되거든요. 2-3년 지속되시는 분들이 많고 길게는 10년, 15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일찍 약을 끊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을 하실 걸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1-2년 지나서 불안해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 약을 끊어보면 이런 증상들이 더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더 과도하게 나타나냐?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었잖아요. 나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약을 끊으면요, 그런 증상들이 확 더 나타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없던 게 갑자기 생기니까 더 많이 힘들게 느끼시거든요. 약을 다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부작용을 많이 겪는 시기,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가 호르몬제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거든요. 보통은 모든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초반 3개월에 포진을 해 있어요. 유방통이라든지 질출혈 같은 것들, 피가 났다가 안 났다가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뭐 혈전도 그렇고요. 약을 시작하고 초반 3개월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 약에 적응을 해서 잘 지내세요. 특별히 막 불편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약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3개월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3개월을 여러 번 겪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약을 중단하지 않고 쭉 이어가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각종 논문이나 학회 발표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50대 정도에 5년 동안 약을 쓰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가장 안전하다, 이런 게 정설이고요. 이런 때에는 유방암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호르몬제를 먹으면 유방암에 쉽게 걸린다, 더 많이 걸리고 심하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유방암 발생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요,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 호르몬제를 드시지 않는 분들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호르몬제를 드시는 동안 이런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 같은 걸 보는 거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지만 안 드시는 분들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호르몬제 먹는 사람만 생기는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면 5년 동안만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드시는 분들 비해서 유방암 걸릴 확률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호르몬제를 안 드시는 분들도 100명 중에 5명이 생겼다. 그런데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도 100명 중에 5명만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제를 드시고 나서 유방암이 생겼지만 이게 안 드신 분들이랑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 위험도가 더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물론 호르몬제를 드시고 유방암이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복용하게 되면, 10년 이상 쭉 복용하게 되면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짧게 복용하신 경우, 짧게라고 해도 5년이지만 5년에서 10년 복용하신 경우는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5년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5년을 기본으로 처방을 드려요. 유방암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짧은 기간 이렇게만 쓰고 적절하게 중단을 했을 때는 크게 위험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몬제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장기 복용할 거를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잖아요. 약을 드시면서 내가 5년 내에 끊는다 이랬을 때는 추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보통은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위험도가 꽤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정말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다, 너무 계속 먹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거죠. 중단을 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충분한 기간을 커버하고 위험도가 많이 상승하기 전에 중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나는 좀 들었는데
그래도 시작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60대 증상이 시작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까지 계속 증상이 없었다가 60대 갑자기 막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10년 전에 다 지나갔던 증상인데 나는 막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0대에는 호르몬 처방을 많이 해요. 그런데 60대가 접어들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이익보다 위험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방을 좀 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개별화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0대인데 너무 건강하신 분들, 다른 질병 하나도 없고 나는 운동도 잘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 없어요. 약도 안 먹어요. 그래서 건강검진하면 다 뭐 완벽하게 나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나이 때문에 호르몬제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나이더라도, 같은 60대 초반이라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 내가 유방암이 있었으면 당연히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력도 엄마, 언니, 뭐 여동생, 이모 다 막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런 경우는 안 드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뭐 혈전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는 상황, 혈압이 되게 높으면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 심한데 그것도 조절이 안 된다, 일상생활이 불규칙하고 비만이 심하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드시면 혈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조금 높아지는 건 봤거든요. 그럴 때는 나이 들어서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도 잘 보셔야 되겠죠. 증상이 뭐 거의 없거나 미미한데 추후에 골다공증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예방을 위해서 먹고 싶다, 예방을 위해서 먹기에는 조금 부담될 나이거든요. 저는 안 드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생활을 저해할 만큼의 증상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일 경우에는 처방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면홍조가 너무 심해서 붉어지고 막 덥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내가 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회사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러신 경우에는 그래도 약을 좀 처방을 드리고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옷을 몇 번 갈아입어야 된다 이러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좀 비특이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좀 우울감이 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저기 쑤시는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증상들을 가졌을 때는 약을 좀 사용하는데 신중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관절통 때문에도 약을 드세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대는 없던 관절통이 60대에 생기고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산부인과를 좀 찾아오시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뭐 무릎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이러시면 정형외과를 제일 먼저 가세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MRI 찍어보고 이런 것들 검사를 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진통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처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손가락도 아프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과를 가세요. 내과 가서 또 검사를 쭉 해보시는데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닙니다 이렇게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관절통이 있는데 이게 폐경되고 나서 시작이 된다 이러면 그게 이제 호르몬 저하에 의한 그런 증상들일 수 있어서 약을 드시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60대 중반에 생겼다 그러면 이게 나이 때문인지 호르몬 때문인지 알기가 좀 힘든 거죠. 호르몬 때문이라면 왜 호르몬이 끊기고 15년이나 지나서 증상이 시작되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 호르몬을 좀 처방을 해드리면 좋아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통이 조절이 안 되고 그게 너무 힘드시다, 관절통에 해당하는 약을 드시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러실 때는 호르몬 치료를 적은 용량으로 해서 좀 드셔보실 걸 권유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충분한 기간을 약을 드시고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진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끊어야 되는 시기가 와요. 끊어야 되는 시기가 오시면 저는 약을 딸깍 끊을 때도 있고요, 완전히 그냥 처방을 안 드리고 끊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서히 줄여가기도 해요. 완전히 끊는 거의 장점은요, 번거롭지가 않죠. 그냥 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줄여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줄여갔을 때 비교적 나한테 딱 맞는 용량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갱년기 증상 전혀 없으시고 잘 조절이 되시던 분들은 그냥 딸깍 끊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증상이 조금 있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갑자기 끊으면 증상이 뭐 심하게 올라올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는 조금씩
줄여봐요.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나한테 딱 맞는 용량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게 되더라도 내가 이제 증상이 자꾸 올라와서 약을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0년 이상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높은 용량, 처음에 시작해도 높은 용량을 유지하시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가면서 내 증상을 조절은 하면서도 굉장히 적은 용량을, 최저 용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다가 4분의 1 줄여보고 다시 또 괜찮으면 원래 용량의 반으로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내가 반을만 먹는데 나쁜 증상 없이 잘 유지가 된다. 그런데 끊었을 때는 너무 힘들다 이랬을 때는 반을만 드시면서 좀 장기간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처방을 드리기도 해요. 그냥 복용 편의에 의해서 하나를 뭐 이틀마다, 3일마다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약의 반감기라는 게 있거든요. 약이 반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 하루에 한 번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반감기가 뭐 하루 정도,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 효과가 없어진 그 시간에 약을 계속 복용을 안 하시고 있다가 다시 쑥 올라가는 수치를 가졌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는 증상을 조절하는데 좋지는 않아요. 저는 용량 자체를 줄이고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적은 용량이지만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을 복용하시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증상 일정하게 조절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갱년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어떤 것들이 좋은 치료인지, 얼마나 하는 것들이 적당한 건지 다들 잘 모르시니까 걱정만 많이 늘어나게 되시거든요. 오늘은 적정한 갱년기 치료, 언제 시작하는 게 좋고 얼마나 지속하는 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했어요. 갈수록 많은 분들이 그 호르몬 치료를 고려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폐경된 후에 살아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가정주부들인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참고 지내자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50대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의 그 영상이 좀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